건강경 강의 26강이 되겠습니다. 법신 비상분이라. 법신은 상이 아님. 챕터 26. 담마카야 is not form. Truth's body or reality body is not notion. 그런데 이제 담마카야, 그 인도에 가면 보드가야란 말 있죠. 보드가야. 붓다가야라고 돼요. 붓다가야.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성취한 곳이기 때문에 깨달으신 그 몸, 몸이 이제 거기 계신다. 그리고 담마카야라는 건 이제 법신. 법신은 폼이 아니다. 또 태국에 가면은 이제 그 불교 단체 담마카야라고 있죠. 굉장히 그 개혁적인 불교입니다. 개혁적인. 태국의 어떤 그 보수 상자부 어떤 전통에 대해서 현대 21세기에 지금에서 시대와 대중에 영합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춘 이제 그 대중불교, 개혁불교거든요. 거기도 이름이 담마카야입니다. 수보리야, 의 운하오. 가히 32상으로 관 열해보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제 32상이 나왔죠. 32상. 32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The 32 marks. 수부띠, what do you think? Can the 타타가타 be observed by means of the 32 marks? By means of, 그러면 무엇으로, 뭐 어떤 방법, 수단으로 the 32 marks, 32상을 영어로는 이제 the 32 marks. 그전 시간에 제가 그 32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수보리가 언하사대 여시여시하니이다. 이 32상으로 관열해니이다. 수보리가 이제 사례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있사옵니다. 수부띠 replied. Thusly, with the 32 marks, the Tathagata is to be observed. 불어나사대, 수보리야, 약이 32상으로 관 열애자인 된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32가지 거룩한 몸매라면 이제 32상을 얘기하는 거죠.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열애를 32상을 갖춘 분을 열애라고 한다면 이제 전륜성왕도 32상을 이제 갖췄다고 보는데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할 수 있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The Buddha said, 수부띠, 수부띠야 이 말이죠. If the Tathagata could be observed by means of the 32 marks, then a chakra-watting king would be a Tathagata. Chakra-watting. 이게 이제 전륜성이에요, 전륜성. 전륜성왕.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백불원하사대 세존아 여와 해불 소소리컨대 부릉이 32상으로 관열이니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합기로는 32가지 거룩한 몸매로는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2상만 가지고는 그 열애를 이제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수부띠 addressed the Buddha saying, 바가와,
Nor do I explain the meaning of what the Buddha has said. One should not observe the Tathagata by means of the 32 marks. 이시의 세존이 이 설경을 하사대 약이 새겨나 이나 이음 성구와 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근 여래니라. 이 사구에 유명하죠. 약이 새겨나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근 여래. 우리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이 사구계를 많이 이제 쓰죠.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약이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는 곧 삿된 도를 행하는 자라. 여래를 길이 볼 수 없나니라. 약이 새끼나 이임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여래니라.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래나 부처의 그 참 모습은 어떤 그 부처님의 외모나 또 부처님 목소리나 이걸 가지고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 겉으로 나타난 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처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런 사람은 이제 사도를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at the time, 또 바가완 spoke gatha saying gatha. 가타가 개성이죠, 개성. If one perceives me in poems, if one listens for me in sounds. 그러니까 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perceive 하거나 또는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this person practice a deviant path. 삿된 길이다. 삿된 길을 정도가 아니고 사도를 행하고 있다면 cannot see the Tathagata. 그래서 이 사구계가 이제 유명합니다.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하면 시인은 행소더라 불능견열이니라.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계시하명하니 약견재상이면 직견열이라.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라. 이 금강경 사구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금강경 80%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저 금강경은 인도에서 그냥 통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이제 양나라 양 그 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이게 32분으로 이렇게 나눴죠. 32 챕터로 27강 무단무변불 무멸분 단멸이 없음 챕터 27 No Annihilation 수보리야 여약 작신염 호대 여래가 불이 구족상고로 더 간욕단어 선막 선보리야 수보리야 막작신염 호대 여래가 불이 선보리하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여래가 구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단어 선보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여래가 구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라. 수부띠, suppose you think the Tathagata has not from the perfection of characters attained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수부띠, do not compose the thought. The Tathagata has not from the perfection of characters attained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그러니까 진정한 열애를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뭐 30 이상과는 이제 관계없다는 얘기죠.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를 얻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상을 이제 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수보리야 여약 작신염 호대 발 안욕따라 삼박 삼보리 심자는 제법 단멸과 막작신염이니.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법이 끊어져 아주 없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 수부티 composing this thought, the one who is developing the mind of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is then speaking of the severance annihilation of dharmas. Do not compose this thought. 하이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는 어법에 불설 단멸상이니라. 왜 그러냐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이죠.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 더 이상 깨달음이 없어요. 최고의 깨달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why one who is developing the mind of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does not speak of characteristics of the severance and annihilation of dharmas. 다음 28강이 되겠습니다. 불수 불탐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챕터 28, neither receive nor covet. 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지용 보시어든 약보유인이 지 일체 범모아 하야 득성어인 하면 자보살이 승전보살의 소득공덕이니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나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이뤘다면은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다. 뛰어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취지를 알겠죠? 어떤 보살이 항아라는 건 이제 인도의 갠지스강을 얘기하거든요. 인도 갠지스강의 모래수, 그 모래수를 헤아릴 수 없죠.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그런 엄청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물질적 보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물론 보시도 필요하지요. 승가가 운영되고 사찰이 운영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보시가. 그러나 이제 도를 얻는 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를 얻는 건 아니다 이거지.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 법에 나없는 진리를, 나없는 진리가 뭡니까? 무아예요, 무아. 무아라는 것. 이 무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뭐 내가 그것보다도 어떤 개체가 없다, 셀프가 없다, 이거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무아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이 일체 법에 나 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무아법을 이제 알았다면은,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다, 이거야. 이해가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를 그렇게 칠보로 가득한 그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도를 얻는 건 아니다, 이거지. 무아법을, 무아 그 사상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덕도, 물질적 공덕 보시도 중요하지만은, 불교의 본래 취지, 또 금강경의 이 경의 종지는, 무아법을 알아야 된다.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수부티, suppose, a bodhisattva in the practice of giving, filled as many world rims with the seven precious jewel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If there is a person with the awareness that all dhammas are without self and accomplish their complete endurance, then this is superior, and the merit attained by this bodhisattva surpass those of the previous bodhisattva. 그러니까 사양 사이라는 것이 이제 물질 사이 아닙니까? 물질. 그 물질적인 것을 이제 불교에 특히나 금강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무아 상을 없애고 그런 상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무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체득을 해야지 뭐 보심 많이 한다 해서 그런 사상을 체득하는 것은 아니다. 금강경의 그 핵심은 이런 무아사상을 얻는 데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물질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 금강경은 공상이고 뭐 이렇게 거기 때문에 뭐 다 필요 없다. 다 공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진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 공이다. 그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이고 수보리야, 이 제보살이 불스 복도권이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부띠,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dhisattvas do not receive merit. 이제 공덕이라는 것은 스스로 짓는 거고 또 그 공덕이라는 것도 무상 정등 정각을 얻고 모아 사상을 얻고 이런 것이 이제 공덕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질적 보시 공덕도 중요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공덕이 무엇이며 진짜 이제 그 보살 정신이 무엇이며 무상 정득 정각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지금 수보리가 백불원 하사대 세조나 우나 보살이 불수 복덕이니까 수보리야, 보살의 소작 복덕은 불응 탐차길세식으로 설 불수 복덕이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사려었어요.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사옵니까? 그 칠보로 그렇게 많은 보시를 했는데 왜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니라. 여기서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게 나와. 무주상.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그런 보시를 하고도 내가 보시를 했다, 내가 뭐 공덕을 쌓았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은 공덕을, 복덕을 받는 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더라도 그 상에 머무르지 않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지 내가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나는 복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런 대가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뭐 그냥 그 무심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부띠, address the Buddha saying, Bhagavan, why do you say that bodhisattvas do not receive merit? 수부띠, for bodhisattvas to make merit, they should not greedily wish to acquire it. And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re is no merit received. 이렇게 해서 이제 26강, 7강, 8강 이제 마쳤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상을 내지 말고 또 어떤 그 물질적
공덕에 공덕을 하는 것까지 좋아요. 보시하고 공덕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적 보시라고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뭐 안우따라 삼막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지.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상에 집착하지 않고 무아사상을 체득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체득한 사람보다. 그만큼 이제 금강경의 정신은 바로 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 무주상보시 또 무아사상을 이제 얻는 데 있다. 아, 이것이 이제 금강경의 또 핵심 사상 중에 이제 하나고 아까 또 사구회를 했죠. 약이 색견아 이임성과 시인 행사도는 불능견열이냐. 시인 행사도는. 그리고 어떤 그 겉으로 나타나는 폼이나 상이나 어떤 뭐 소리를 가지고 나를 찾는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28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